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와 BT 전문가. 오늘 저는 그 녹색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조선대학교의 신현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약간 그 전반적인 얘기들 좀 드리고 제가 그동안 한 25년 정도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간 달려왔던 그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BT는 참 재미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일단 게임을 좀 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맛있는 건 먹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음식도 없고 게임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재미있고 흥미있게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맛있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몸에 좋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뭐 2차, 3차 뭐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구분해 놓은 거죠. 옛날에 전기기관, 뭐 전기, 그리고 컴퓨터 만들어진 거, 그걸 1, 2, 3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4차는 이런 거하고 약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수 없는 많은 자료들, 보이지 않는 이 데이터들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예전에 매트릭스 영화 아시죠? 그것처럼 그 컴퓨터와 이 실세계가 연결되는 그 사이에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생물공학도 그런 세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그게 4차 산업혁명인데요. 저는 사실 그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4차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지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일도 이런 융합 연구 중에 많은 부분들을 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후반부에 그런 또 사례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4차 융합 산업혁명의 시대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물공학 그 여러 강의를 보셨을 텐데 그때마다 무지개 색깔이 나오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이렇게 생명공학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지개도 여러분 아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구분은 돼 있지 않아요. 무지개도 가만히 보면 색깔이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빨간색 옆에 좀덜 빨간 거, 주황색, 덜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구분을 딱 나누긴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녹색, 특히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농과를 나왔냐고 물어보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빨간색의 의료라든가 노란색의 식품, 파란색의 해양, 그리고 하얀색의 화학 그런 얘기들을 또 들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런 것들과 겹치는 색 중에 있는 녹색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녹색은 보통 농업 자원, 농업 생명공학 이렇게 말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 녹색을 크게 농업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생물공학, 영어로 Environmental Biotech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녹색에 같이 넣어서 표현하기도 하죠. 색깔은 맞잖아요. 녹색, 청정, 자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농업 쪽 얘기와 환경 쪽 얘기가 이렇게 같이 좀 버무려진 그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농업하면은 가장 처음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먹는 식량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밥도 드시고, 뭐 빵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피자, 파스타에 뭐 먹을 게 넘쳐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곡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간이 곡물을 키우면서 농업 정주 생활을 해왔는데 그 곡물과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식물 수준에서 뭐 같이 접붙이기도 하고 뿌리를 붙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 DNA가 나오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분자 생물학 쪽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돼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인간이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걸 보통 GM이라고도 하고요. 트랜스제닉이라고도 하죠.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그 트랜스젠더 아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트랜스제닉 식물이라고도 해요. 그런 식물들이 우리 식탁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토마토 케첩의 그 토마토,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두부나 유부에 들어가는 그런 콩들, 전부 다 DNA가 만져진 인간이 만든 그런 식물들이에요. 이제 곧 쌀, 밀도 DNA가 조작된 그런 쌀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 아닌 분자 육종이라고 하는 DNA를 연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녹색 생물공학의 연구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색 생물공학의 중요한 재료는 바로 연료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전기, 이것도 전부 다
녹색 자원들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물공학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료가 자연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무슨 무슨 기술을 쓰는데 그 기술이 바이오텍에서 유래한 기술이냐, 이것만 고려하시면 생물공학을 구분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면에서 이 바이오 연료는 일단 재료가 전부 다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로도 만들 수 있고요. 떨어진 나뭇잎이라든가 잔디를 깎다 남은 그 잔디, 그 찌꺼기 가지고도 연료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름은 기름인데 인간이 먹지 못하는 기름들을 또 짜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연료들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그리고 바이오 차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식물, 버려지는 식물 자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에탄올, 연료를 바이오 에탄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은 바닷가에 버려지는 미역 줄기나 멀리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상한 해조류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연료로 쓰인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바이오 에탄올이고요. 동남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기름 자원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기름들 중에 그래도 굉장히 그 탄소수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생물이나 효소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로 바꾸기도 하죠. 화학 촉매를 쓰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원료가 식물에서 나와서 이것도 바이오 디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운 목재들이나 아니면 석탄이 되기 전 단계에 여러 가지 좀 저급한 원료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차라고 하는 고온 고압 반응을 이용해서 진짜 석탄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거 아시죠? 석유나 석탄은 땅속 깊숙이 오랫동안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이 바깥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 디젤, 그리고 석탄이 차,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오의 원료와 바이오의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연료도 녹색 기술을 이용한 녹색 바이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거,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먹는 젤리, 푸딩류들, 약 겉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코팅제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먹는 많은 가공식품들, 그 버터나 소스나 잼이나 크림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이 바이오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긴산, 아가, 카라기난, 구아껌, 그리고 요즘 어머님들, 그리고 주변에 누나나, 혹시 여러분들도 바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얼굴에 바르면 촉촉해지는 화장품들,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농업의 재료를 이용하고 균을 키워서 만들어지는 원료들이에요. 그래서 발효와 여러 자연 물질의 그 원료 그대로를 적절한 물리 가공 공정을 통해서 화학 처리까지 다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고분자나 바이오 폴리머도 농업 생물공학의 아주 중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샴푸 병 같은 거그 쓰다가 버리면 그냥 플라스틱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걸 미생물이 만드는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분해석 플라스틱도 만든다 그러죠. 이런 것들도 큰 범위에서 농업 생물공학의 한 분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식품, 화장품, 에너지, 정밀화학 분야가 있는데 이것들을 키워드로 여러분들 뭐 네모나 구모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그린바이오텍의 여러 분야를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미처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의 일상을 찾아보는 시간에 키워드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말로 그린바이오텍, 영어로 그린바이오텍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런 생물공학 연구는 그냥, 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경영자의 꿈, 뭐 법관, 의사, 그리고 유튜버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생물공학 연구도 이런 걸할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좀 있어야 되죠.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연구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 고려 사항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여러 가지 그 살균제, 농약 이런 것들 좀안쓸수 없을까? 그리고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키웠는데 1년 동안 키웠더니 쌀한 가마니 나오던 게쌀두 가마니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더워졌는데 이 더운 날에 작년처럼 똑같이 잘 자랄 수는 없을까?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좀 정말로 그 이익을 좀 많이 보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잘 사는 세상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치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부엌에서 요리하는 그 주부님들까지 모두 다 그전보다 좀더 도움이 되는 일들이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그린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게 탄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도우면서 돈도 많이 벌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일자리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생물공학은 크게 원료랑 기술로 나누면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료 부분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땅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그리고 주변에 그 펼쳐진 것,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바이오 원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자원과 도구라는 측면에서 도구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실험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분석 방법, 그리고 DNA라든지 뭐 단백질, 지방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확한 양을 알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백신도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장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장치들이 기존의 화학 제품들이나 그런 제품들이 아닌 바이오 제품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쓴 연구나 생산은 전부 다 농업생물공학, 크게는 바이오텍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장치나 기구를 쓴 연구 혹은 제품은 전부 다 바이오텍 연구 혹은 바이오텍 제품이 될수 있는 것이죠. 아셨죠? 자원 그리고 방법, 이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농업생물공학 잘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제품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죠? 맞아요. 먹는 거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과연 이거를 인간이 자연에서 나온 걸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걸 먹는 건데 몸에 좋을까? 하는 건강 이슈가 있어서 다양한 의료 체계와 또 협업해서 이런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은 잘 잡아놔야 되고요. 또 환경의 이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환경에 버려지게 되면, 환경에 나가게 되면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이상하고 암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생태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 내에서 또그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또 아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꾸 교육하고 설득해서 또 그런 걸 받아들이는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의 이슈라든가 환경, 생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을 극복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연구들이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빛을 볼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한 곳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아, 이건 좋은 기술이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관심의 폭을 넓혀서 건강과 환경, 사회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로 폭넓은 사고를 가진 그런 미래의 꿈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은 그 대학원생 때부터 워낙 그 관심 분야가 많아가지고 많은 일을 해왔어요. 물론, 관심 분야가 많으니까 한 가지에서 좋은 성과를 못 냈겠죠, 당연히. 주어진 시간과 능력인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씩 그 빛을 보고 있는데요. 주로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를 이용해서요. 그 효소라고 하는 촉매하고 미생물이라고 하는 촉매를 이용해서 우리 그 실생활에 필요한 식품이나 화장품, 제약 원료들, 그리고 에너지 소재들을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나노 소재를 만들다거나 뭐 산업 재료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할수 있는 본업, 제가 알고 있는 능력은 바이오 자원들을 좀더 생물 전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그 생활을 좀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데 조그만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바이오 자원들이 많잖아요. 나무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버섯도 있고, 많은데 그런 바이오 자원 종류로는 뭐가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동물류 가운데서 곤충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곤충의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지금 햄버거 패티도 메뚜기나 그런 애벌레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맛도 좋아요. 새우맛 나요. 영양도 좋고요. 곤충이 그렇게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해조류고, 뭐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생물 자원은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뤄본 생물 자원들을 몇 가지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전공이, 미래 전공이 물리든, 화학이든, 전기전자든, 아니면 저같이 화학공학이든, 아니면 농업이든 관계없이 같이 협업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동차 기업에서 제가 한 5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버려지는 미역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자동차는 석유를 안 쓰고 다른 거를 써보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백투더퓨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자동차에다 미역 줄거리 넣고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는 차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5년 동안 그걸 뭐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일단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생물 자원은 굉장히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와는 달리 그 나무의 그 갈색을 나타내는 그 리그닌 성분이 없어가지고 탄수화물 자원으로 무척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자원들을 다 모았더니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인 단당류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생물을 넣으니까 이거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DNA를 조합해서 그 미역 줄거리를 깰수 있는 효소를 몇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5년간 한세 가지 종류의 효소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는데요. 미생물 이름은 좀 어려워요. 사카로파거스 디그네단스라고 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거기 있는 그 안에 있는 효소가 원래 미생물이 안 가지고 있는 거라 저희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미생물 안에 집어넣어서 효소를 생산했어요. 이때도 굉장히 큰그 양의 그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생물 반응기를 이용해서 효소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돈준 회사에서도 1년 정도 하면 그냥 뭐안 되니까 접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잘 돼가지고요. 이 3년 계속 하게 됐고 그 후에도 2년 정도 추가로 연구비를 받아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 받은 연구 기간 중에는 저희가 가장 긴 연구비를 동일 과제로 받는 그런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효소를 제조합 효소, 리콤비넌트 엔자임이라 그래요. 산에 가보시면 산에 피어 있는 꽃들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막 흰색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을 안 댔는데도 자연에도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요. 꽃 색깔이 바뀌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험실에서 구현한 게 리콤비넌트 효소 만드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대학에 오시거나 대학원에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림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효소의 그 DNA를 옮길 수 있는 벡터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을 했고요. 여러 단계의 배양 과정을 거쳐서 효소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그 에탄올까지는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요즘은 사실은 에탄올도 에탄올이지만 막 수소 연구도 하고 막 수소 자동차, 전기차 막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멈칫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좀더 나가는 연구는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자들과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해조류, 이런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면 제 이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했던 건데요. 요거는 굉장히 짧은 연구였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전복과 관련된 거예요. 전복, 혹시 전복죽 먹어봤나요? 감기 걸릴 때 먹으면 금방 낫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마 어머님, 아버지는 좋아하실 겁니다. 전복밥, 전복죽. 저는 전복을 25살이 넘어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좀안 먹다가 요즘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재료가 됐어요. 전복, 이게 맛있는데, 이게 그냥 바다에서 전 잡는 거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해양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전복을 바다에서 잡는 게 아니래요. 전복을, 새끼 전복을 바깥에서 키워가지고요. 1년에 몇백만 마리씩 바다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 전복을 뿌리는데 바깥에서 키운 전복이 얼마나 뭐그 힘이 좋겠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못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뿌리는 전복, 키운 새끼 전복이
진짜 잘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전복인지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대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는 전복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전복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측정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배 타고 또 나가가지고 해녀랑 같이 전복을 뿌리러 바다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전라남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된 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는데요. 전복을 큰 양식장에서 새끼 알을 가져다가 전복을 키워요. 2cm까지 키워요. 아마 그런 새끼 전복은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지금 아마 보실 수 있죠. 외국인들도 밤마다 키우고 저희도 밤에 가서 계속 키우기도 했어요.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키우냐 하실 텐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희 팀원들하고 저희 옆방 교수님까지 같이 10명이 맨날 거기 완도에 내려가가지고 전복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워가지고요. 한 5cm, 10cm까지 이렇게 새끼 전복을 키워요. 그 다음에 이 전복을 다른 자루에다가 옮겨 실어서 이제 바다에다 뿌리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새끼 전복은요, 자랄 때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집이 쉘터라고 하는 플라스틱 집인데 거기에 붙어 있어요, 전복이. 붙어 있는데 이 전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복을 떨어뜨리려고 거기다가 뭐 술도 붓고 막걸리도 붓고 해서 떨어뜨리는데 그때 이 전복이 붙었던 집에서 떨어져 나올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전복을 그냥 무작위로 떼어내서 버리다 보니까 100마리를 뿌리면요 한 3마리도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뿌리는 용액을 이용한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복의 그 해부를 위해서 또 의과대학 분들하고 같이 해서 전복의 심장만 다 그거를 띄워주면 저희들이 심장액을 모아다가 그 안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르몬이나 효소 수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해가지고 결과를 내드렸어요. 수천 마리의 전복을 해부해가지고 하는데 전복을 가져오는 시간이 오후 3시고요. 저희가 해부를 마치면 저녁 7시. 그리고 이 실험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학생들하고 이걸 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복을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 도구를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을 해요. 뭐 희샥 프로테인 7이나 뭐 이런 특별한 그 명칭을 가진 이런 단백질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다 그 안에다 넣어서 해녀들하고 같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뿌렸고요. 그 뿌린 것들을 가두리 양식장에도 넣어서 몇 개월 후에 다시 해녀분이 내려가서 몇 마리가 살았나 이런 것도 지금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하찮은 전복이지만 이 전복도 이런 공학하는 분들의 노력들 그리고 여러 그 해양생물과학 하는 노력들이 다 그 같이 들어가야만 올바로 된 그 먹거리가 나온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슬라이드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청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산림청 농림부 7년 이상 지원받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10년 이상 하고 있는 건데요. 버섯은 먹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던 그 대기업 연구원들은요. 저희랑 연구 결과가 만족했는지 대기업을 뛰어나와서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을 만들었어요. 마이셀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이버에 마이셀 쳐보시면 그 기업들의 활동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버섯은 먹고 바르면 굉장히 몸에도 좋고 한데요. 이게 좀 진부하고 맛이 없어요. 발라도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좋은 정도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꿨는데요. 자동차, 신발, 핸드백, 지갑, 그리고 우리가 가져다니는 모든 물건을 버섯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버섯을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과제를 제안을 해서 지금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한 대 평균 차값이 3억 이상 되는 벤틀리라고 하는 자동차인데요. 벤틀리 자동차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트 그 셀렉션을 딱 들어가시면요. 머시룸 레더를 고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동물을 먹지 않는 비건들이 이 자동차에도 동물 가죽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버섯 가죽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소가죽 신발을 신고 있지만 우리 과제가 끝나는 날 버섯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다시 한번 이 촬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버섯은 그 자체로 그 곰팡이의 그 섬유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FRP라고 하는 그런 그 섬유질하고 구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키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키틴의 양을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거치면 일반적인 압착과 간단한 물리 조작만으로도 가죽과 아주 비슷한 물성을 나타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그 배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양하는 반응기를 좀 바꿔주게 되면 부드러움과 강성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섯 종류를 가지고 그림,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지갑 같은 건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예, 자동차의 시트라든가 옆에 문짝에 들어가는 그 가니쉬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만들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 저희 연구 결과나 마이셀의 연구 결과들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의 핸들 가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다 버섯으로 바꾸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바꾸지 못한 가죽은 다시 고기로 만들어서 칼로리가 낮은 버섯 고기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는 소를 안 죽여도 가죽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4차 산업의 시대가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버섯 가죽 프로젝트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나무로 태양을 막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저희 실험실 학생이 창업을 했어요.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 출시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네. 대나무는 다른 나무랑 달리 이게 사실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자라면 완전히 자라기 때문에요. 그 리사이클링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는 한번 키우면 뭐 몇십 년 자라야 되는데, 대나무는 짧게는 3년이면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나무 중에 가장 좋고, 그리고 전라도하고 경상남도 지방에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특히 담양에 많이 있죠. 그래서 담양에서 만드는 그 대나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안에서 들어있는 성분들을 빼내서 화장품의 재료로 쓰려고 그래요. 요즘 화장품의 이슈 두 가지 말씀드릴까요?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이슈가 있고요. 주름을 피는 이슈가 있는데, 대나무의 그 수액이 얼굴의 온도를 내려주고요. 대나무의 추출물이 주름을 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만 가지고도 태양을 막을 수가 있죠. 예전에 그 비의 노래에도 나오지만 태양을 피하는 방법.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피할 수도 있지만 대나무를 발라도 피할 수 있어요. 대나무 실리카하고 대나무 리그닌으로 특허도 많이 출원돼 있고요. 학생이 그 특허를 기반으로 지금 창업도 했기 때문에 대나무를 가지면 이렇게 피부암도 예방할 수 있고, 홍조띤 얼굴도 밝게 좀 밝을 수 있고, 나이가 이제 저처럼 이제 50살이 넘어가면 기미나 뭐 주근깨 막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없애는 그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물론 대나뿐만 아니라 뭐 브로콜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과일, 포도 껍질이라든가 이런 데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대나무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바이오매스가 있냐,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식물이 뭐가 있냐 그러는데요. 사실은 아이디어만 내면 적은 바이오매스라도 진짜 활용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는 거 허투루 보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만드는 과정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 이 슬라이드는 좀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되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자 생물학적으로 DNA가 mRNA 갔다가 단백질로 가서 최종적으로 현상들을 규명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뭐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지원받았던 건데, 이 과제는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곤충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곤충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계공학, 그리고 화학공학이 있는데, 이네 개의 전공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 과제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아무도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냥 모험심으로 지원했다가 하게 된 과제인데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자동차의 램프를 만드는데 우리 농업생물공학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밤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자동차 불빛 때문에 벌레들이 자동차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면 자동차 앞에가 벌레 시체로 가득해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벌레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그 광을 보면 따라오는 포토택시스라고 하는 광 주광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렌즈는 지금 LED 램프기 때문에 푸른 빛을 기반으로 한 백색 라이트를 쓰고 있어서 이게 벌레를 유인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밝게 보여서 시야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벌레를 딱 끌어당기는 나쁜 측면도 있어가지고 사실 환경에 큰 위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도 그 블루라이트를 보면 안 좋은 거랑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그 자동차의 라이트를 변경하던, 아니면 라이트 앞에 필름을 씌우던, 좀그 밝기는 좀 손해는 안 보면서 곤충이 자동차에 안 달라붙어가지고 본넷들어다가 이런 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고안해 보고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곤충들을 그 자동차 라이트에서 어떻게 그 끌어당기는지 그런 실험들을 따로 했어요. 저희들이 라이트를 다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그 야외 필드에 나가서 실험을 다 하고 실험한 거를 곤충을 분류를 다 거쳐가지고요. 다 일일이 분류학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종류의 곤충이 자동차 라이트에 달라붙는지 전라도에는 어떤 곤충, 경상도에는 어떤 곤충 다 그거를 통계를 내가지고요. 현실을 보니까 깔따구라고 하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목이랑 깔따구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깔따구를 따로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램프도 변경해보고 필름도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곤충의 특성하고 라이트하고의 그 상관관계, 인과관계도 좀 이렇게 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필드 실험을 통해서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붙는 곤충들의 관련된 라이트 확인한 다음에 그 광학하는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서 현재 그 자동차 라이트는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메인 라이트가 HID, 뭐 LED, 그리고 빔 라이트, 레이저 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서 그 광원별로 저희들이 측정치를 가지고 실제로 라이트를 도안해서 현대차에 제안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라이트를 장착한 그 차를 가지고 실차 주행 실험을 해서 저희가 고안한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본네트나 앞 범퍼에 벌레들이 진짜 거의 안 달라붙는 것들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기업에 그이 기술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만약에 잘 성립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라이트를 장착한 우리나라 최고급 차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비슷한 연구가 외국에서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먼저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지구의 환경에 좋은 거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농업생물공학 너무 범위가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했던 거몇 가지만 말씀드렸거든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은 워낙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어떠한 아이디어도 여기에 넣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기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을 좌우하는 이 생물공학 기술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 두 번째로 농업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계신 조선대학교 신현재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녹색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효소의 개발, 그리고 전복 살리기, 버섯 가죽, 대나무 리그닌 화장품, 그리고 가장 건강한 자동차 라이트 등 중고등학생들이 매우 흥미로워할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 질문 등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나무 리그린 화장품 제조 시 대나무로부터 특정 성분은 어떻게 추출할 수가 있나요? 네. 저도 사실은 이거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대나무도 일단 풀이죠. 나무는 아니에요, 사실은. 풀인데, 대나무도 좀 오래 자라면, 3년 이상 자라면 나무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리그닌은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먼저 그 자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갈아요, 그냥. 맷돌에다 갈듯이. 근데 갈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잘 추출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리그닌이 또안 빠져나와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뻥튀기 아시죠? 뻥이요. 압력을 가한 다음에 뻥 하고 튀기는 거. 예, 뻥튀기 기법을 똑같이 써요. 그래가지고 대나무랑 물이랑 섞은 다음에 뻥튀기 기계에다 넣고서 한참 가열하다가 뚜껑을 확 열어서 압력을 확 낮추잖아요. 그러면 뻥 터지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 연구자들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죠. 스팀 익스플로전. 증기 폭세라고 하는데요. 논문을 찾아보시면 증기 폭세,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찾아보실 건데, 증기 폭세법을 이용하면요. 1차적으로 리그닌 성분을 물에 녹아 나오게끔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 분필에다가 잉크 찍고 물에다 올려놓으면 잉크 색깔별로 쫙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특정한 관에다 넣고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써서 리그닌을 분리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뻥튀기, 분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버섯을 이용해서 가죽을 제작하여 실용화하는 사례가 인상이 깊었는데, 버섯으로 제작한 가죽이 어떻게 물리적 안정성, 즉 강도라든가 경고성이라든가 이러한 물리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세상에 그한 가지 재료가 완벽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처럼 그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추울 때 패딩 입으시잖아요. 패딩 입으시면 그 옷을 보시면 바깥쪽 옷과 안쪽 감은 다 다르죠. 그리고 신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고 있는 운동화도 안쪽 감과 바깥쪽 감이 달라요. 그래서 바깥은 가죽인데 안쪽은 또그 인솔이라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천으로 돼 있고. 근데 가죽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바깥쪽은 좀 견고한데 안쪽은 좀 부들부들하거든요. 그게 이제 동물 피부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버섯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물리학적 처리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버섯 말고 좀 딱딱한 버섯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표고버섯이 조금 딱딱하고요. 그거 말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씁쓸한 맛 나는 영지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크고 꼭 나무 같아요. 그런 버섯이 있는데 그래서 부드러운 버섯과 그 딱딱한 영지버섯의 중간 정도 물성을 가지고 있는 버섯을 이용하되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특별한 처리를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사실은 뭐 기법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버섯으로 가죽을 만드는 과정은 요리 과정하고 아주 비슷해요. 물을 넣거나 기름을 넣거나 볶거나 찌거나 뭐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 동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요리 잘하는 친구들 과학자로 대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 그러는데 요리 잘하는 남자는 과학자로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요리의 과정, 물리화학적 처리가 들어가서 가죽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면 강도나 경고성 등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 인터넷에 문헌이 많거든요. 제 얼굴도 볼 수도 있고, 실제 가죽으로 만든 이쁜 핸드백이나 가방. 그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용 원피스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버섯 가죽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네시스. 네. 그런 거를 탈수 차이는 있게. 말하면 안 돼. 네. 그런 국내 차에도 네. 버섯 가죽으로 맞습니다. 만든 시트가 네. 얼른 개발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진짜 젊은 그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나의 미래를 걸만하다. 그러면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나와서 이렇게 기업을 차려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장인들인데 이러한 젊은 장인들의 노력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또그 신입사원도 뽑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버섯 고기, 버섯 가죽, 뭐 다양한 거가 뭐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소재에 눈길을 돌릴 것 같습니다. 된장국 먹다가 아마 버섯 꺼내가지고서 가죽 만든다고 할 수도 있죠. 저는 옛날에 TV 보던 거를 다 뒤를 다 뜯어가지고 TV 망가뜨려가지고 엄청 혼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뛰어난 과학자가 되신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아닌데요. 그 다음으로는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버섯 가죽 기술은 농업 생명공학 분야에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이 지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게 화두 아닐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동물들을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네, 소도 마찬가지고요. 소를 키우는 모습들을 직접 보거나 그런 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게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양의 소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소를 키움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동물 보호나 환경 측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해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죽을 쓴다면, 버섯 가죽을 활용한다면 정말로 작은 공간 내에서 생물공학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공급량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CO2의 양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술이 뭐다 모든 걸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이러한 그 기술들이 좀 접목해 나간다면 진짜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지구를 좀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미래가 올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조금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실험 소재로 사용하셨는데요. 쓰시는 이유와 실험 시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제가 뭘 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반은 제가 계획한 거고 반은 주변으로부터의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자원 가운데서도 그뭐 곤충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학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거는 사실 부탁받은 경우고요. 그런 거고 제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는 원래 그 석박사 과정 때부터 한 거라서 효소 관련 연구를 꾸준히 좀 하고 싶었는데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별로 그 달가워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사는 지역이 또 전라남도 지역이다 보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대나무라든가 이런 그 자원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바다랑 가깝다 보니까 미역이라든가 모자밤 막 이런 것들도 가까워가지고 지역적인 면도 있고 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소위 말하는 융합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오셨는데요. 그런 융합 연구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나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 교육 세대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는 문과 이과로 나눠진 그런 그 수업을 받았거든요. 문과는 막 무슨 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문과 가야 되고 수학을 잘하면 이과 가야 되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나와보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지개 설명드렸잖아요. 무지개 색깔도 나눠져 있지 않아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는 진짜 그 옆에 방 같은 과인데도 같은 화공과인데도 촉매 연구하는 분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쓰는 단어가 달라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 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융합 연구를 하게 된 가장 그 중요한 계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고요. 사람을 만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배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피곤하지 않냐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몇십 명을 만나도 피곤치 않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학생 때부터 그런 자세가 있었는데요. 문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지금도 그렇게 문학하는 친구들, 법률하는 친구들, 그리고 경제 공부하는 친구들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얘기들을 자꾸 경청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모임을 자주 갔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 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곤충학 하는 분도 알게 되고 해조류학도 알게 되고 광학하는 분도 알게 되고 이렇게 다 알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산에도 다니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해 폭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좁게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던지 간에 그분을 만나게 될지. 네, 저도 제 연구를 다양한 분야로 좀 융합 연구를 하고 싶은데, 네, 교수님의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러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점이 많았죠. 가장 어려울 때는 처음에 시작 단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받기 그전 단계, 제가 계획했던 그 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절망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지금 한 30년쯤 지나가지고 지금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막그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울고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 어릴 적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조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거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롭거나 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의 이 연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가장 절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어머니랑도 이제 어려울 때 통화를 많이 하지만 제 주변에 저를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다행히도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분야의 친구들을 만났다고. 그 친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저를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네가 하는 건 그래도 의미 있는 거야. 누군가는 너의 연구를 좋아해 줄 거야. 몇 명은 안 되겠지만 좋아해 줄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들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열심히 했고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두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답변인데요.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보통 번아웃이라고 그러고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지쳐요. 사람이 하기 싫은 거 계속 시켜서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아야 돼서 그 생활 루틴을 좀 저는 좀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까지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반드시 특정 시간만큼 쉬고 걷고 등산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 놓고 그 다음날 그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지치지 않는 삶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이는 이렇게 30년 동안 쉬지 않게 할 수가 없거든요. 루틴을 만들어라. 자기만의 지치지 않는 루틴. 하기 싫으면 좀 쉬어도 돼요. 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중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라. 네. 그리고 꼭 교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아니면은 더 후속 연구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그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교수들과 대학원생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 성과로 기여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을 좀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생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많은 그 기술들을 좀 사회의 제품의 형태로, 기술의 형태로 내놓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좀 창업 사례를 좀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가 받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면서 살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통해서 좀 사회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일꾼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기존에 없던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회에 내놓는 일들을 마지막, 지금 한 10년 남았거든요. 하고 싶어요. 나중에 대나무 리그린 화장품 나오면 저도 꼭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몇달 안에 나와요? 아, 네.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저희 중고등학생들 중에 연구자나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 가운데서 연구자,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혹시 친구가 있다면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원은 다 유튜버, 그런 것들이 많고요. 뭐 게이머,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기본소득 받으면서 뭐 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제 주변에는 연구자, 과학자는 아무도 없고, 대학원생들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공부하다 말고 취직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지금 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그 도움이 되는 말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됐나? 사실은 어릴 때부터 뭐 플라스틱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잘 사용하던 텔레비전을 다 분해해 본다거나 전화기를 망가뜨린다거나 아버지 시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립을 한다거나 앰플을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 밑바탕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결정적 순간을 잡으셔야 돼요. 그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능력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순간은 아니었고요. 저는 대학원을 진학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그 카이스트를 진학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열몇 명이 같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웠어요. 카이스트를 가면 군대를 안 간대. 이런 말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적법하게 군대를 안 간대. 그리고 심지어는 용돈까지 준대. 그리고 납부금은 당연히 없대. 이런 말을 듣고 세상에 이런 대학원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키워서 거길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선택이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갔더니 진짜 연구를 좋아하던 친구들을 만났고요. 저를 부모님보다 더 아껴주는 지도 교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구에 발을 디디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적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가리키는 분들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고요. 그 결정적 만남의 순간이 아마 있을 텐데, 그 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를 안 놓치면 아마 연구자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지금 평범한 50대 회사원으로서 치킨집을 차릴까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연구자나 과학자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 동영상 보는 친구들, 일단 동영상 보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자극적으로 재밌는 동영상도 많은데 이것까지 찾아와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생물공학회 홈페이지에 질문 꼭 남겨주세요. 여기 답변 잘해 주시거든요. 꾸준히 지치지 말고 계속 질문 올려주세요. 네, 이번 우리 집에 놀러와 BT 전문가 온라인 특강은 신현재 교수님을 모시고 농업생명공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신현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